아니, 그 여론조사 이거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? 전화번호는 그 통신사에서 받는 게 맞습니까? 네. 하셨어요? 네. 통신사에서 이렇게 뭐 무작위로 이렇게 랜덤으로 추천하는 건가요? 청년형 지역사 유권자 비율에 맞춰 랜덤으로 추천합니다. 그 랜덤으로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혹시 뭐 그런 뭐 이미지를 제외할 수 있는지 그런 거는 체크할 수 있는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? 네. 어떻게? 저희가 전산실에 직접 가가지고 체크합니다. 전산실에 가서 그걸 어떻게? 통신사에서 통신사 담당 네. 엔지니어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자사가 보유한 프로그램을 갖고서 추출을 네. 하게 됩니다. 추출하는 과정을 지켜봅니까? 저희가 이번 거는 지켜보지 않았고 다음 주에 이전 거는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. 그 거는 왜 안 지켜봤죠? 의무사항이 아닙니다. 의무사항이 아니다. 의무사항이 아니라도 저도 그거는 좀 왜냐면 이게 원 저기 모집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번에 나왔습니까? 그 지난번 저기 뭐지 당대표 뽑을 때는 참관 그 저기 추구 과정을 참관하셨습니까? 아닙니다. 그게 맞았습니까? 네. 아 그럼 그 전에는 했고. 네. 요지는 뭐냐면은 추출 프로그램에서 그 번호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거를 당 참관인 여기는 신정자 실장입니다. 신정자 실장이 참관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. 저희 참관인이 안 했다. 왜 안 했냐?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다. 라고 하는 겁니다. 통상적으로 당 그 통신사에서 이 번호를 받아가지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그 추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번호를 이렇게 뽑는 과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참관을 합니다.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요 녹취록에 따르면은 이번 선거와 당대표 직전 당대표 선거에서는 이 작업을 안 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녹취록으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.